한인들이 왔을 때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열심히 일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것.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과 복지제도가 충분하게 맞춰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또한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이고 미리 저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전, 그 전담 활동과 저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사, 저 선거전담 활동과 어떤 일 하는 사람들 뽑는 건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인회에서 무슨 다른 기자님 때문에 거기서 오셨어요? 네? 다른 분이 가셨어요. 아, 이제 다른 분이요? 네. 잡아드릴게요. 네. 네, 저 보호티드가 나와야 되는데 한 발자국만 이쪽으로 가세요. 네, 네, 거기 딱 좋아요. 네,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요. 일단 그 선거 전담 활동과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나왔습니다. Not only yes, in our house later when we do a press conference, doing all sorts of elections so like, yeah, from phone like banking, this, which means calling voters on their like phones and telling them about the issues and encouraging them to vote, to going door to door on Saturdays also, and you know, just telling them about people the ask issues, questions, or get going them, to markets and other public spaces and registering new voters and just passing on information. So that's the kind of things that we're going to be doing, and it's all about getting the community fully involved in the grassroots effort to pass Prop 30 and show the free American voice. 네, 이런 선거 전담 활동과 중요한 이전에는 자원봉사였었잖아요. 특별히 이거 하시는 So just another step forward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e'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in our elections work, and we also know that a lot of people are struggling. So we wa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but also keep our volunteer-based model of grassroots and voter engagement. 감사합니다. Minjoo학교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매년 한인 커뮤니티의 선거 관련 교육, 유권자 등록, 그리고 시민권 신청, 그리고 유권자 보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1996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2012년에는 저희 민주학교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번부터 새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에 알려드리는 기자회견을 이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주학교 이번 2012년에는 2008년과 비교해서 보시다시피 거의 두 배로 저희 홍보 활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만 5천 명이 되는 유권자들에게 3만 개의 가구에 이제 우편물을 발송해 4만 5천 명의 유권자들이 우편물을 받아보고 1만 8천 명의 유권자에게 전화과기를 통해서 투표 참여 그리고 발의한 30건 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 그리고 언론 홍보, 인터넷 홍보 이런 이제 활동들을 통해서 한인들 투표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4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민주학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투표를 자주 안 하는 영어로 노 프로펜스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전부에게 이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발의한 30번 부유층 증세 캠페인도 같이 진행합니다. 발의한 30번은 저희 민주학교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캠페인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학교는 1월부터 이제 그 발의한 서명을 모아왔고요. 그래서 그거가 발의안도 상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 등록 그리고 유권자 교육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발의안 30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예산 위기에 큰 예산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예산 위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에 일하는 가정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연장자 이런 이제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한인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학 학비도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의 이제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고, 교사가 계속 회고되면서, 그리고 이제 복지제도, 그리고 공공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이제 기회를 교육제도의 미비가 아다하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의 증세를 통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년 정도 그리고 예산 이슈에 대해서는 수년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30번은 부부가 50만 불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증세를 해서 연간 90억 달러에 달한 예산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발의안 30번은 물론 판매세도 포함하고 있지만 발의안 30번의 주요 소득은 90% 이상에 달하는 주요 소득은 고소득층 상위 2%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서 얻어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경제를 되살리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주의 탄탄한 경제에 큰 수혜를 입은 고소득층들이 다시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되도록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 발의한 지지세 추이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4번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그래서 그 나눠드린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수치가 기입되고요. 그래서 찬성 비율은 60% 50% 사이에서 아직은 이제 다수인 차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반대편은 35% 안팎으로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층이 현재 점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층을 설득하고 그리고 부동층이 찬성표로 돌아오기 위해서 캠페인이 필요한데요. 이 캠페인을 저희 민주학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권단체, 사회단체, 노동조합단체들이 같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학교는 Mobilize the Immigrant Vote, 이민자 투표 참여 연합의 일원으로서 상임단체로서 여기 참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 나눠드린 패킷에 보시면은 참가하는 단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연합체의 기본적인 전략은 투표를 할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는 2,300만 명이 다른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 이슈마다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동층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부동층으로 그 범위를 좁히면은 25만 명의 유권자를 가지고서도 웬만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25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홍보를 집중함으로써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이제 확실하게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을 펼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봉사들이 필요한데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이다인 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o we all know what's at stake in this election, and as my colleague was saying, the election could go either way. With respect to Proposition 30, we have a couple of resources and poll numbers, and so in May, 52% of California voters supported and 35% opposed, but in March, 64% supported and maybe 30% opposed. So we know that whatever it is, if it's a close race, Korean American voters, immigrant voters can be the margin of victory, the difference in this election.
And we know that we need a sustained grassroots commitment in this election. And so in the past, KRC operated on a volunteer basis. And we've been able to be successful in several of our past campaigns using that model. But we know that a lot of people are facing some financial hardships this year. And we also know that especially students and working parents, they might be busy, but they really want to contribute. So in order to kind of facilitate that grassroots engagement, we're starting, we're launching a new program, and it's called the Campaign Fellows Program. Right, so it's a volunteer program that goes part-time from now until the week after the elections. It's a volunteer program, but we're providing a stipend to our volunteers. And so we're hoping to hire about 20 to 30 people from the community. That includes high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parents, working mothers and fathers, and also senior citizens. And we're trying to engage them every week to volunteer and be dedicated, not just volunteers, but organizers for our elections campaign. And so the kind of activities that they'll be doing include Monday to Thursday, every night, phone banking, just talking to voters, grassroots, and just getting them to know the issues and getting them out to vote. On the weekends, we'll be doing precinct walking every week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so that's going door to door in the community and talking to people, registering new voters, and just trying to tell people about Proposition 30 and other issues. It also includes going to the market and registering new voters, or just doing more general education about the propositions at hand. And so we're trying to hire 25 to 30 people from all ages. The only requirement is that they be familiar speaking in Korean, and there's no English language capacity required. And they don't need to have campaign experience, they just need to have a heart to serve the community and just get involved in a grassroots effort to pass Prop 30 and just show the unified Korean-American progressive voice this November 6th. So how the logistics are gonna work is there's a minimum requirement of 5 hours per week. So each phone making session, Monday through Thursday, is 2.5 hours, and Saturdays is about 2.5 to 3 hours of work. So each volunteer is going to be working for a minimum of 5 hours a week, or as many hours as they want. And they also have to go through a training session, as well as a couple of other requirements. And once they do that, they'll get paid a stipend of $10 an hour after the first 2 weeks. So they'll be paid a stipend at the end of the election, so after November 6th,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hours they work, but they would only be eligible if they have committed at least three consecutive weeks to our volunteer program. In addition to phone banking and precinct walking, they'll also be responsible for either bringing in new volunteers, so bringing in 3 volunteers every 2 weeks, or registering 20 new voters. And the point of this is, we're not trying to be like some of the larger parties or larger companies and just hiring people just to phone bank with us and then leave. We're trying to really engage the community. So these volunteers, we're hoping, can bring their networks in. If they're mothers, they can bring their other parents in the community, or their children, or their parents. Or they can go out and register voters at their churches in their neighborhoods. But we're trying to really build from the ground up a grassroots movement to show our voice in this election. And we all know what's at stake. Like Yongho said earlier, some of the biggest issues that Prop 30 covers are education, in-home care. There's a student that volunteers here. She goes to UCLA. She's a math major and she's just starting, but there's no math classes. So she can't even start on her major because of all the budget cuts. And so she's on a wait list and she's camping out in front of her professor's door right now. I'm trying to get a spot in the class. We have stories from senior citizens who are on Medi-Cal, Medicare, and SSI. They have diabetes and leg pains, but because of all the budget cuts, they're losing their in-home care, and they can't even join a managed care program, even though they're 78 years old, they're citizens, and they're facing all these disabilities. And so, we know that the elections is not just about passing a budget bill, it's not just about show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s voice in the abstract. Is about tying into all the other issues that KRC is working on right now. Whether that's our housing campaign, demanding that we build more affordable housing for low-income residents and for seniors. Whether it's for immigrant rights, we all know that the deferred action applications are supposed to come out tomorrow. So it's just about tying in our needs for our students, our seniors, and our immigrant community. And it's about the right to an education and a future and an American dream for all of our community members. And so this is a big year for Korean Americans. I think this is one of the first chances where we can have a real impact with our growing numbers, with the changing political climate, and with the increased attention that's being given to the immigrant vote by the media,
the political parties and just all sorts of organizations, we know that this is our chance. We can make the margin of victory in passing Prop 30 this year, and we can protect the American dream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예, 그래서 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 전담 활동가의 활동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민주학교 웹사이트에 가셔서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또 다른 단계 정치적 교화가 이루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예산 위기의 이제 첫 번째 해결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 발의안 30건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 예. 아까 하신 거 예. 국회의원 4만 5천 개를 늘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LAC에 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카운트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오렌지 카운트에서 이슈를 받는 건지 뭐 지역은 어느 정도 고민하죠? 예. LA하고 오렌지 카운트를 포함하고요. 이제 가까운 방문은 주로 한인타운하고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인 버너팟, 가든그로브, 아나하임 이런 지역, 그리고 훌러턴을 포함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유권자가 한 1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자주 하는 유권자들은 저희가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투표를 그 중에서 등록은 되었지만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서 저기 투표를 자주 안 한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자들의 홍보를 집중하고자 합니다. 30이요? 네. 이게 통과가 되려면 과반인가요? 천분이? 30번은 과반으로 통과가 됩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없으면은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개별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I don't know. I think so. Maybe. 이메일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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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할 거고, 그리고 그에서 자원 쓰자가 많이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 그리고 그에서 이제 자원 많이 필요하니까 유후 60억을 모집을 하고 소원 나서는. 예. 조명 연락하셨어요? 힘들게 연락하셨어요? 잘 가서 좋지 않나요? 아유, 아 근데 저희 촬영장비가 크셔서 따로 하겠습니다. 힘들어 이거 좀 더 이거 사용하시는데요? 특히 디카 들고 와서 찍으시는 분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하실 때 2008년도 변화가 있잖아요. 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예, 2008년과 비교해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많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할게요. 예. 예, 2008년과 비교해서 저희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력을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선거 참여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유권자 수도 수만 명이 이르도록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적인 증가를 질적인 증가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선거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학교는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기존 캠페인의 한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선거 캠페인을 올해 펼칩니다. 전화 걸기, 나가고 방문, 우편, 그리고 인터넷 홍보 이런 홍보 수단들을 평소보다 이제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예, 저희 민주학교는 이런 대통령 선거 같이 투표율이 높을 때에는 투표를 자주 안 하는, 그러니까 투표할 가능성이 좀 낮은 또는 반반 정도인 유권자분들,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유권자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요. 유권자 파일에서 투표할 확률이 한 20%에서 50% 정도인 유권자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런 유권자분들이 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6만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4만 5천 명이 이제 환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릴까요? 이대인이신가요? 예. 본인 말씀하실 때 올해 선거가 아마 그 한일 커뮤니티를 진행하실 때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일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연락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발의 한 30건이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발의한 30건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예산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발의안이고요. 미국에 왔을 때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이제 노력하면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제 이상을 쫓아서 왔는데 그런 제도가 공평한 교육제도, 공평한 복지도 없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주인 발의한 30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코가 만약에 모아서 예. 표로 많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예. 그런 것들이 통과되는 한인들이 훨씬 많이 그렇죠.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평소에 투표를 자주 안 하는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대거 투표에 나서면은 보통 이런 선거는 이제 반반으로 나뉘어서 아주 치열하게 접전이 예상되는데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은 그런 밸런스가 이제 저희 캠페인 측으로 기울면서 그런 발행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보통 캐스팅 보트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역할을 한인들이 투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큰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6만 예. 명이라고 하신 게 예. 투표를 자주 안 하는 인구가 예. 6만 명.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예, 전체 유권자가 한 10만 명이라고. LDLC. 겔레아워스 잡혔습니다. Not just in California, but nationally, it's a new debate about what the future of our country is. Do we reinvest in our future? Do we, you know, ask the wealthiest among us to pay taxes and invest in education, infrastructure, national security, and all these things that are going to give us a brighter economy in the future? Or do we just kind of hold back as a community, stop supporting immigrants, stop supporting the elderly, stop supporting the poor, and just kind of cut back all of our taxes, cut back our infrastructure, cut back our education spending, and build that kind of society. So in California with Prop 30 and in states all over the country and nationally, I think this election really is about kind of this choice between two different futures, one in which we're all together and we're protecting the American dream, and one in which, you know, it's every man for himself. 네, I think there's a lot of excitement going on in our community right now. I know a lot of community members are excited about different Korean Americans running for Congress or different people in the media. And I think some of the issues are really starting to affect this with President Obama's deferred action announcement or a lot of parents and students with the changes to Cal State and UC tuition and funding. So I think there's a lot of excitement going around at churches and community meetings. And I think, you know, I just encourage all community members to kind of latch onto that, whether it's through KRC or in their local communities, just to get involved and take a chance and just see what you can do together. 이태인 민주학교에서 시민 참여 코디네이터를 운영합니다. 네, 민주학교 웹사이트 KRC
I'm sorry.